어딨냐? 아 맞아, 이거 뭐 막 캐릭터 바꿔서 하던데? 나도 그 할래. 더 해야 돼? 그 하려면? 막 무슨 코난 범인도 그러던데? 아 네, 찬우쿠님 닉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론리캣 0827님 13개구독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더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아직 초반이구만. 난 또 내가 많이 한 줄 알았잖아. 의상실 해금해야 된다고? 지금 신비 20이야. 아 신비 20이 아니라 그 뭐냐 대시무적. 저 대시무적이에요. 내가 보기엔 이 대시무적은 필수야. 필수야 진짜. 창? 좋아. 오 든든. 그리고 이번에도 그냥 방어 위주로 올릴게요. 진짜 미친 극한의 방어로다가 방어력 몰빵해볼게 이번에. 다 필요 없어. 그냥 방어력 몰빵이야. 그래 1탄은 구웠다. 인정하십니까? 빨리 억지로라도 인정하세요. 나의 실력을 말이지. 뭐? 방어도 98 찍어도 4차 터가면 하긴 그 쿠반에는 방어도가 의미가 없겠지? 그러면 답은 뭐다? 결국 회피다. 근데 어차피 저는 끝까지 못 가기 때문에 그냥 방어로 밀어볼게. 그래도 3차 터까진 끼겠지. 인정해달라고? 어 운병 잘하시네요. 아시죠? 대시 무적이라는 스틱 대리기 방어를 찍는다니 이 무슨 혼종이. 아 그래 좀 테마가 잘못됐어 이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 대시 무적이면은 회피를 찍거나 아니면 차라리 극공으로 가야돼. 방어를 찍는건 잘못된 선택인거지. 오 잘하는 것처럼 보인. 대시 무적 만세. 하나를 알면 두 개를 아시네요. 수고하세요. 아 네 언니님 감사합니다. 뭐지? 스타 어딨냐? 아 저기 있다. 그러면 일단 위력부터 올리고 다음엔 해필 찍어볼까? 다 돌아왔죠?
뭐 데시게이지 4개라고요? 아 그래요? 아 맞네? 아 데시게이지 4개구나 아 4개 올라오죠. 오잉? 뭐 만필 때 요정 쳐나오더라 진짜. 새끼들. 일로 와. 응? 다 잡았나? 좋아. 그래, 요정이 남을 때 체력 올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겠다. 괜찮네. 그래, 방어력 올리는 것보다 최대 체력이 난 것 같아. 울공이요? 백금계는 뭐지? 상점에 팔면 돈이 될지도 아무 능력이 없는 건가? 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에요. 이거는 약간 강요당하는 거지. 그럼 내 방어를 찍은 거는 오늘 집에 엄마가 양파 껍질 벗기시는데 형의 머리를 보는 듯했어요. 아, 네, 양파망님 감사합니다. 오씨. 어? 어? 아, 마이크 테스트. 아, 네, 마녀의 도시님 감사합니다. 체력의 상태가. 오씨. 아, 세긴 센데 불안하냐. 와, 저게 한 방. 와, 김도님도 던지기도 하시는구나. 너무 부럽다. 아, 네, 완님 감사합니다. 응? 상자가 있다고? 어딨지? 저 아래에 있나 본데? 잠깐만, 나 강철장화 있지. 그치, 그치. 강철장화면. 최대 체력을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여기서 위력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최대 체력 너무 낮으니까 좀만 올릴게요. 19. 왜냐면 한 방 컷은 면해야 될 거 아니야. 닭공해야 된다고? 아니 근데 체력 너무 낮아. 56은 좀 아니야. 56은 좀 아니고 좀만 더 올리자. 한 방은 버텨야지 그래도. 한 번만 가자. 여기다가 이력이면은 1100 먹을 수 있네. 둘 다 먹으면 되지.
됐어. 나쁘지 않아. 뭐야, 다 들어왔어 벌써? 김부님 재능 중이신데 음식 잠금 보고 먹지 말고 먹고 싶어 보이는 음식 드시고 플레이 하시죠. 그래야 밸런스 맞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치켜 세우지 마세요. 아, 억지로 아시는구나. 억지로 그러는 거 별로. 보스가 마관경찰 도수는데 겁나 아픕니다. 아, 네, 이응이 감사합니다. 아, 네, 악년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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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악년님. 아, 네, 호스팅 감사합니다. 남인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정이죠? 아, 별로 안 된 것 같지? 이거 낄까? 아, 위력 높아서 이거 나쁘지 않은데? 괜히 대시하면서 개질하는 것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 어, 디멘션 지금 위력 높으니까 나쁘지 않아, 이거. 아, 근데 대시 무적 있잖아. 아니야, 맞아. 이게 맞아. 맞다고 말해, 빨리. 누구든지. 너무 부럽다. 아, 네, 호팅인가 봐. 너무 부럽다. 대시 무적은 내가 살기 위한 생존기지. 그걸로 공격을 하면 안 돼. 봐봐, 딜 나오잖아. 됐다고, 이제. 딜 나오면 된 거 아니야? 아, 시원. 오. 저, 법사. 저거 법사를 죽여. 헬스가 안 나오나? 그래, 진행은 그걸로 해야겠다. 진행은 창으로 하고. 보스전을 디멘션 소드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뭔 생각이야? 나 이거 피해주고. 아, 투사체를 지울 수 있다고요? 디멘션이? 오. 얘 다 지울 수 있지 않나? 저거 법사 주네. 금방이죠? 왼쪽으로. 너무 부럽다. 재단이고. 재단에 좀 받쳐야겠다. 곡물. 받치기. 아, 저거 올라가네. 하나. 쯧. 죽여. 요정. 아니, 만필 때만 쳐 나오는 요정 왜 안 나와?
10원짜리 무시하면 안 돼. 나중에 스노우볼 된다. 아니 요정 왜 안 나오지 진짜? 아 남필 때는 개 잘 나오네. 아 잠깐만 설마 보스라고? 아니지. 보스 아니지.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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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더 남았어. 일단 가볍게 피해주고 법사부터. 잠깐 나 맞은 것 같은데 방금? 미친 소 죽여주고. 어? 아니 이걸 왜 맞아? 이걸 왜 맞? 아니! 아니 회피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잘 좀 피해봐요 아저씨. 세기스 네 천하굿밤님 13개 구독 고마워요. 아저씨 팔 안 쓴다고요. 아이 구데이 같은 거만 주지라. 피하는 법을 모르느냐. 1포인트 어디다 쓰지? 최대 체력에 쓰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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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박쥐? 위력의 부적? 좋아. 초반엔 나쁘지 않아. 다 들고. 국민 여러분 저는 죄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만 저를 믿어주신다면 이 대한민국이 새로운 경제 민주화를 갖고. 이루겠습니다. 좋아 이제 가보자. 뭐야 이건? 아이언맨 있지? 넌 뭐냐? 초록박쥐가 초반엔 좋아해. 진짜야. 아 괜찮아 괜찮아. 스테이지 1에는 요정 잘 나오더라고. 철갑옷? 방어력 12짜리? 안 아파. 응 안 아파. 죽도 이거 안마기 게임인가? 똥겜을 락겜처럼 플레이하거나 닭겜을 똥겜처럼 플레이하거나 극단 적이시네요. 정말 아. 대단해. 아 안 써 이거. 아, 안 쓸 거야 이거. 개구리. 아저씨 빨리 투 적용 가능한 어머니가 팔고 관리랑 해주세요. 프리셋 겁나 세다고요. 조용해봐 재민아. 지금 중요한 부분이야. 이건 뭐지? 뿔? 햇불은 뭐야?
가방이 밝아진다고 위력이 올라가네? 오. 오, 이거 한 손에 괜찮다. 빈도, 축도, 빈도는 좋은데? 뭐야, 저기서 올라가야 되잖아. 유튜브 영상. 아, 네, 뻥이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왜 자꾸 저 초록색 박쥐 몬스터랑 헷갈리지? 오른쪽. 혈석 반지 내놔. 일단 돌자. 일단 돌고 오자. 아, 뭐 하나 팔자. 어차피 액세서리 팔아야 되잖아. 너무 부럽다. 어떤 아이콘이에요? 박쥐 팔자. 아, 괜찮아, 괜찮아. 사 오면 돼. 사 오면. 'Do you know Kimdo? No, Kimchi. Kimdo. He is Korean bald. 아닌가. 너무 부럽다. 좀만 더. 100원. 100원 있습니다.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개. 어서 도망쳐! 아, 네, 아빠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거 먹어야 돼. 방금 크리 확률 100 증가, 크리 이건 사야지. 실 증가, 초당 3발 공격력 실 114 각각 투척 단검. 그래, 죽도 팔자. 밥 먹을 수 있네? 아, 못 먹을 것 같은데. 얼마 있지? 576원. 리리 리자로 끝나는 말은 대대리 머대리 대머리 머머리 안녕 김도머리. 이거라도 먹을까? 프로테스트 중입니다. 각각 슈빡빡빡 박빡빡 슉슉슉 각각. 방 하나 더 있다고요? 아, 그래요? 없잖아. 저거라도 먹어야 돼. 저거라도 먹어야 돼. 지금 포만감 낭비되거든요. 뭐라도 먹어야 돼요. 이거나 저 밑에 있는 523원짜리 양념된 작은 새. 근데 크리티컬 데미지 말고 크리율을 높여야 돼요. 이거. 오케이, 좋았어. 라면 비빔밥. 언제나 외톨이맘이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들. 눈을 방고두기를 막고 깜깜한 어둠 속에 내 자신을 봐도 365일 년 내내 방황하는 내 영혼이.
어우 깜짝이야. 예스. 김도님 돈이 없어서 문제인 것 같은데 돈 많이 버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5층 정도 가시면 2만원 정도 벌 수 있습니다. 파이팅. 네. 정보 감사합니다. 아 왜 안 죽어 이거. 부메랑 써볼까? 신속 마스터 찍고 대시 무적을 안 크는 그는 대체 누구인가? 김도카 15, 17 15, 17 오 별론 것 같은데. 김도님 몬스터가 공격할 때 앞에 서 계시면 공격 맞고 체력이 달아요. 조심하세요. 파이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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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밥 먹어야 돼. 위력이 됐든 뭐가 됐든 먹어야 돼. 위로 올라갈까? 승총. 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왜 안 맞지? 아! 이거 왜 안 맞는지 알았다. 나 이거 왜 안 맞는지 알았어. 내 에임이 구데기라고. 뾰족공? 별론 것 같은데? 주모! 밥 줘! 자켓가 된 것 같지만 나쁘지 않아. 자, 가돌았지? 보스인가? 좋아, 보스 가자. 자, 보스를 잡는 데는
아, 나 이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자신 있으면 위드필이 먹으시고 못게 하면 방어나 드세요. 접목한테 맞아도 피 1밖에 안 다른.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암살용 단검? 그래, 암살용 단검으로 가자. 좋아. 됐어. 파란템이라 이거지. 응? 아, 왜 맞아? 아! 아! 으악! 으악! 아! 아, 왜 찾아가서 맞아? 뭐 택배야? 어? 좋아. 깼으니까 됐죠? 깼으면 됐습니다. 아니 무슨 보스가 강철장아주고 지랄이야. 아니요 아저씨, 대시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아저씨. 하. 야 모르지. 어, 나쁘지 않은데? 어? 배입니다. 인충 갈까? 좋아. 개 잘해. 이 정도면 나치고는 잘하는 거야. 맞다, 나 강철장화 있지? 아, 맞다, 이제 가시 무섭지 않아. 강철장화 있는데. 잘 봐도 되죠? 형 부탁이야. 형 대시 무적이니까 대시로 좀 피하고 그래. 응, 알았어 알았어.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못 따를 뿐이에요. 그리고 자꾸 까먹어. 팔총 사는 건 좀 애가지. 강철장화와 무적 대신 굳이 이거 살 필요는 없겠지. 굳이 그 능력을 쓰지 않는 당신은 탈로스. 너무 부럽다. 박달나무 쌍단봉? 자석은 좀 아니야. 나팔총은 나쁘지 않아. 사는 것도 좋은데 일단 밥부터 먹고 생각하자. 스크롤 게임에서 에이미. 저 양아치 같은 놈 저거. 아 그래, 이거 대시로 이렇게 쇽 피하면 되지. 대시가 있는데 왜 쓰지를 못해. 대시로 피하면 되잖아.
잘했어. 잘하고 있어. 혈석 관지가 함께하는 한 이번엔 세 번째 보스를 깰 거라고? 때린 거지? 아하. 업사이클. 설석 반지 개꿀. 오른쪽? 자, 이제 리프레임은 깨는 법 알거든요? 그 얼음만 부시면 돼요. 혼자 제발 좋은 거, 좋은 거. 어, 나팔총 나왔다. 나팔총보다 이게 나을 텐데, 그치? 대쉬로 피하는 연습해. 봐봐, 대쉬로 피하는 연습. 공격하면 대시로 피하면 대시로. 잠깐만, 나 어디로 가야 되지? 밥 먹어야지. 위력. 해피. 아저씨, 저기 투 적용 칼 드셨으면 빨리 타노스 망치랑 새귀걸이 맞춰서 크리셋 가라고요. 칼부 발리라 센거 모르. 밑에 안 갔네요. 아 진짜 저 복사부터 잡아야죠. 아 저 개새끼 저거. 피읍이 있어. 피읍으로 피읍으로 하는 거야. 맨날 만피차면 나오더라 저거는. 보스인가? 아 이거 뭘로 깨야 되지? 만세, 탈모 채널에서 회원님의 묵은 수확 4개월 기념일을 알리세요. 투척용 칼로 깨볼까? 아, 네, 유두초밥님 4개월 구독 고마워요. 아저씨 템 하나 추천드릴게요. 아저씨 투창에 있는 부메랑 2개 끼세요. 전설 템도 갈아. 야, 1리단 안 되잖아. 아저씨. 뒤질래? 잠깐만 잠깐만, 일단 얼음을 부숴야 되니까 원거리 무기 되게 괜찮은 생각이에요. 그냥 손세대로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걸로 깨자. 아 잠깐만, 아 보스 아니구나. 요새 오락가락해요 제가. 아, 나 파총은 좀 그런데. 괜찮아. 괜찮아. 아, 부메랑 있다고. 있으니까 팔았다고. 진짜 새끼 저거. 아, 아! 아 대쉬로 피하면 되지. 아 맞아, 대쉬를 했어야지 멍청아.
가수들이 라디오 공창에 기라고 수십 번을 참말했는데 왜 나가랐죠? 1번 창에 키면 양손에 껴져요? 아, 스왑하면서 던지면 된다고? 아, 그래? 김동영, 횃불 그러니까 던지고 스왑하고 던지고 무한으로 할 수 있어요?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파. 다른 아이템 들어주면 안 될까? 아, 그럼 그렇게 말을 하지 왜 나한테 지랄이야? 아, 네, 감사합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든가. 아, 아, 병! 아, 가시! 아, 맞다. 나 가시 안 맞지. 아, 가시 안 맞는데 왜. 바본가? 뭐지? 내가 살아오면서 뭔가 뇌세포가 파괴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있나? 아시는 두렵지 않아. 뭐야 이거? 이 방은 뭐지? 아, 내가 나온 방이구나. 그래. 출구였던 거야. 아, 출구 입구. 파이검 나쁘지 않은데. 아, 죽창 안 나오나? 그레이트 소드 별론데. 굳이 이걸 살 필요는 없겠지? 파이검 괜찮았던 거 같은데. 돈 주고 사긴 싫어. 귀고리 사자고? 나 강철 장화 있어야 돼. 이거 방어 10이나 올려준단 말이야. 하지마. 밥 먹자고? 오케이, 밥 먹으러 가자. 다시 무유야. 깎아서 먹으라고? 스티브 블레스 증후군. 야구선수가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는 병. 이거는 병이 아니라 관둬야죠. 아, 나도 안다고! 안다고! 네 번! 어, 네 번 할 수 있다고. 알아, 나도. 머리로는 안다고. 아, 3.1은 아니야. 너무 낮아. 이건 아니야. 솔직히 3.1은 아니다. 차라리 위력 올리는 게 나아. 아니, 배가 불러. 임신. 아, 네, 죄송합니다. 어, 40이니까 방 하나만 더 돌면 될 듯. 아, 네, 스칼렛 스위치님 6개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위력 좋아. 와, 세긴 세. 쟤네가 이 정도 딜이면 정말 대단한 거지. 너도 일로와. 김도님, 김도님 옆집 자동이 여고생이랑 꽁냥꽁냥 되는데 보기 싫다고 전해주세요. 네? 여고생이요?
야 빨리 경찰 불러 빨리. 아 뭐해 시청자들 다 뭐하고 있어요 거기. 경찰 안 불러 빨리. 경찰 부르라고 경찰. 아, 그 여고생 걸센 판차 말하는 거구나.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목은 없으면 인기만 다던데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야광 어린님 고마워요.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부럽다. 아, 돈 아까운데. 아니, 어차피 죽으면 나겠지. 이거 아무것도 없는 방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다, 나 대시 무적이지. 아! 아니 대시 무적인데 왜 맞아? 어 무적인데, 무적인데 왜 맞냐고. 아 네, SOS 스타님 2여구도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크리티컬 5 올려준다. 근데 뺄만한 게 없네요. 아 네, 엘릭스님 8여구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엘릭스님께서 8여구도 감사합니다. 호전 먹고 오자. 저 왼쪽에 있는 거. 네, 슈퍼쿠마 95님께서 1개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구독 감사합니다. 보스 잡을 때 신발 빼라고? 아 그래, 좋은 생각이야. 칸의 효율을 누르고. 여고생에게 자주 코를 휘두르는 자동.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아저씨 간만에 칼퇴해서 생방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그게 머리가 파이팅. 아이 개 똥파리 같은. 야 어디 갔어? 아 이걸 왜? 어 휴지 가까. 크리 안 터지나? 아! 죽어라! 요망한 년! 어디 갔어? 여기 여기 뜨다다. 아니 아 부대기가 갇혀. 갇히. 뒤도 안 돌아보고 사야죠. 아 방어력 12는 좀 아까운데? 위력 8 빼자. 솔직히 8... 8이 차지한다는 게 좀 불쾌하네요. 어 12는 좀 빼기가 그래. 신발을 버리라고? 아 그래 신발 빼자. 주접이야. 신발 주접이야. 뭐야?
아 맞다 망치를 켜야지. 위력 8보다 크리 5가 더 좋나요? 모노클 위력의 부적 뭐가 좋아? 위력이 더 좋아? 아 그래? 오케이. 위력으로 가자. 버터플라이 나이프 30. 아 위력 올리고 싶은데. 해피 몇이야? 5.7? 할만하지 않나 이 정도면? 5.7이면 어때요? 이거 할만하지 않아요? 지금 3스테이지에서 5.7이면 그냥 무난한 것 같은데? 오케이 됐어. 잠시만 지리고 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는 일렙 방광을 가진 김도입니다. 산속 삼색 사슴님 감사합니다. 느낌 왔어. 이거 3스테이지 깬다 이거. 각이야. 보세요. 다 그냥 터지는 거 보세요 이거. 터져 나가는 거 보시라고요 이거. 이게 3스테이지 깼나 안 깼나 보라고. 나 이제 깼다고 이거. 깬 거다. 집에 없다고 이거. 아! 어드 가드 뚫어버리죠? 원래 뒤로 가야 되는데 어어 나 강철장화 장화 벗었다는 거 잊지마. 쉬는 것처럼 까불다가 죽었어. 플라시아 잡고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지금. 아! 아 대시로 피해야지. 반속 뭔데 왜 그 반응을 못해. 대시로 피해야지. 대시로 피합니다. 대시로 피합니다. 기다려. 뭐야? 아 이거 막 다른 길이구나. 여기로 가서 20.
어? 아, 네, 하루님 6개월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6개월은 배가 부풀고 태동이 느껴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스! 김도님의 피드앤 테스트 큐어 갓겜이라면서 왜 안 하시나요? 혼자 산 나만 바보 됐네. 아, 왜 제 탓을 하세요? 본인의 그런 현명한 결정의 고민과 그런 심사숙고 끝에 고른 거 아니셨어요? 그런 거? 설마 남이 막 재밌어 보인다고 막 아무 게임이나 사는 그런 분은 아니겠죠? 전 그런 분 아닐 거라고 믿는데. 아, 네, 카밀라님 천원 감사합니다. 제 시청자들은 현명한 소비하시는 분들로 전 알고 있는데. 아, 무슨절이야. 아니야, 비겁한 변명입니다. 어, 나팔총이다. 뭐야, 나가야 되네. 아, 이거 층을 넘어가면은 바보를 넘어가자. 어, 나팔총 좋아. 좋은데 세 발이라 좀 그래. 장전이 느리고 수합해서 쓰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먼밀한이 목소리랑 급식제 목소리 들리던데. 아, 네, 빅 돌대가리맨님 안녕하세요. 아, 왜 안 맞아? 아, 못 맞추는 거구나. 안 맞아가 아니라 못 맞춘다라고 말해야죠. 그러니까 안 맞아라고 말하는 거는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는 그런 스스로의 실수를 외면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못 맞춘다. 못 맞춘다고 하지. 돈의 테스트. 위력 한번 올릴까? 아니면 회피 몰빵? 어, 6.7! 가야돼, 이거. 이거는 가야돼. 6.7은 가야지. 강건 버리자. 강철장화도 버리자. 응? 은반지는 언제 나왔지? 어, 잠깐만, 민을창이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번 판 쫄보 메탈. 이번 판 쫄보로 가. 가져갈까? 그래도. 보조 무기를 민을창으로. 나 뭐 맞았지? 아, 뭐야, 저 국물에 맞으니까. 안녕하세요. 신기한 부가 떼보는 아저씨 방송은 불잼이네요. 아! 시민을 위해도 지구가 열렸을까요? 시까리 싫어! 아씨, 중독됐잖아. 아이, 겟. 아씨, 죽어. 어, 방패? 아! 아이, 겟! 피가 너무 크다. 좆됐다.
살 거 없어. 나도 김도 형님한테 중독. 아, 방패 낀가? 아, 그래, 무력이야. 방패나 낄게. 정신 차려. 쫄보같이 해야 돼. 뭔 합니까? 자기 스스로 도끄덩이에 들어가는데. 아, 포션 있다, 포션. 부메랑이랑 쓰라고. 돈의 목소리 테스트 손은 대고 있는 애니 잘 모르겠어요. 좀 답답하게. 돈의 테스트 무섭게 기본급 눈 뜨고 있는 외국인 자. 같이 하는구만. 아, 나 아까 왠지 이런 식으로 죽은 기억이 나. 너무 부럽다. 트위터로 너무 부럽다. 늘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믿어줘. 너무 부럽다. 아, 개쭈! 이 목소리 코나는 지금 미란이 목소리가 땅. 보이라 보라와. 아! 난 너밖에. 아! 예스. 김도 아저씨 눈에서 점점 도가 나오는데. 방패 쓰면은 뭐 다 무적이에요? 상태 이상도 안 걸려? 선생님 시험범이 모든 공격을 막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격을 막는 것 뿐이야. 아, 무적이야? 상태 이상은 걸려? 그래. 네, 오늘의 유머님 감사합니다. 와, 석규한테 키스도 당하고.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정보 투입 고객센터에서 위력을 낮췄으니까 위력을 한번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미 알고 있다고? 어쩌라고? 아니면 여기서 크리를 찍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야, 크리로 갈까 위력으로 갈까? 피통 올리라고? 김도쿤 사랑해 김도부부. 그래, 피통 한번 올리자. 아, 네, 벽시님 6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반년 구독 감사합니다. 아, 크리가 더 낫다고? 크리 데미지. 근데 수치를 봐야 돼. 대시 공격력. 이 목소리인가? 섹스. 제자운전 이동속도 5.2% 5.2%랑 이 체력 최대 체력 20. 20은 좋은데? 최대 체력 20은 좋은 거 같은데? 뭘로 갈까 빨리? 13개월이 되도록 골라봐. 나오지 않네요. 아, 그냥 내 뱃살이. 아, 네, 서틴 13님 13개구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가자. 하, 이번엔 깰 듯. 근데 부메랑이 좋을 것 같은데 단판은. 왜냐면 쫄들이 나오고 뭔가 이게 돌아오면서 이제 그 가드 쓰는 애 뚫을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목소리인가? 섹스. 여기다가 이런 조합으로 나쁘지 않아. 각이다. 미랑이 테스트 너무 부럽다. 돌아와 사랑해. 움직이지 마. 봤냐?
가다. 방패 쿨타임 몇이에요? 남도 이와 사랑해요. 10초? 이거 쿨타임 몇 초야? 자라나라 머리머리. 아, 네, 완님 감사합니다. 아, 뭐 여차하면 대시로 피하면 돼. 여차하면 대시로 피하면 돼. 대시로 피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네 번. 네 번이나 피할 수 있어. 네 번. 이 목소리. 네 번이나 대시로 피할 수 됩니다. 우주의 기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게 됩니까? 아, 네, 503님 감사합니다. 한번 써 보자고. 그래. 쓰면은 끝나고 1 2 3 4 5 6 한 10초 정도 되네요. 아, 썼는데. 아, 실드 썼는데. 아, 왜 딜이 안 들어가는 거 같지? 이상하다. 이게 아닌데. 좋아, 플랜 B, 플랜 B. 페인. 아! 이코는 빡빡이에요. 빡빡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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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빡빡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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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김도 목은 마냥 딜이 약하네. 너무 빠졌다. 아, 부메랑 딜 구대기잖아. 그냥 처음부터 제대로 싸울걸. 아, 진짜. 바리 대리 운전. 아, 그냥 대시로 피하면 되는데 괜히 방패 들고 개지랄하다가. 아, 뭔 방패야. 똑같은 대시 무적이 있는데 방패를 왜 써? 왜 방패? 형, 그냥 무적 대시 빼고 체력이나 올리자. 하나만 해, 하나만. 회피를 하든 카드를 올리건 하나만 하라고. 하나만 달라 그러지 말고. 어? 아, 새끼 뭐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와 이 새끼 저거. 김도님 이거 몇 단까지 있나요? 아프가니스탄 어. 오늘의 유머니 감사합니다. 아저씨 오늘따라 극딜 당하네. 게임에서 딜 먹고 돈으로 딜 먹고. 오늘 방송 정말 마음에 듭니다. 쓰레기야. 혹시 게임에 화내시는 건가요? 아니요. 재밌는데요 전. 원래 이렇게 좀 과몰입해야 돼 어느 정도. 아무것도 못하는 남자다움 너무 부럽다. 오케이, 알았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다. 알았어. 깼어. 깬 거나 지금 깼어. 하자. 김도형, 저도 도마뱀 빡쳐서 안 할라 했는데 재단 풀스택 싸서 전설무기로 깼습니다. 힘내게. 이러고서 요노주가 도와줍니다. 아이씨. 아, 메이스 병신. 어, 그래 보자.
피자, 치킨, 짬뽕, 족발, 보쌈, 초밥, 회, 삼겹살, 스테이크, 순대, 튀김, 떡볶이, 김, 노콜라, 사이다, 묵은 오삼, 불고기, 파리, 냉채, 묵은 김치, 찌개, 오므라이스, 떡갈비 없다. 하. 김도는 동인지를 그린 적이 있다. 그 동인지는 똘삼이 비밀리에 소재하고 있다고 한다. 근데 KSA98328님께서 4개월 구독구만 감사합니다. 던그리드 제작자 주소 및 인상착의 구매합니다. 아저씨 이마가 오늘따라 빛나시네요. 너무 부럽다. 아씨 쏘지 말라고. 골키 방어 올리면 많이 맞아도 안 아프다. 아 내 돈. 괜찮아 매프는 안 돼. 나 돈 많아. 그래 이제 멋있게 아니야? 아니야? 맞지? 바위검으로 갈아주고 빼고 탁 깨버려. 쭉 빼기 망고슈? 위력을 높여주는 보조무기구나. 동화뱀 뚝배기 깨러 간다 지금. 동화뱀 뚝배기 깨러 갑니다. 다 돌았지? 아! 하지 마. 하지 마. 아, 왜 안 맞아? 네. 어? 이마의 그 구간이 더 넓어진 것 같다. 아, 네, 탈모냥이님 13개 구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탈모냥이님께서 1년 1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한 높죠? 네, 2단 점프와 대시 핫! 괜찮아 얼마 안 남아. 아직 거기서 뻗대고 있어.
욕해주세요. 아니요? 저 욕 안 하는 사람인데? 욕 많이 하면 그거 박제돼가지고 국정감사 그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욕하면 안 돼. 아, 저 살아있네. 뭐야, 보물상자 있다고? 저기 있나? 아, 저 어떻게 올라가냐? 아우, 씨. 버려. 나에게 이 방패는 계륵이다. 쓸모없는 거야 저거. 김도님 회비 올려서 필요 없다고 하지 말고 방어 올려서 덜 아프게 맞는 게 맞습니다. 저도 필요 없다고. 아, 아닙니다. 회피할 거라고 할 수 있다고. 대로 이거라도 사자. 정보 신속 20에는 대시 네 칸과 대시 중 무적이 달려 있다. 좋아. 완벽해. 대머리는 대대로 욕을 하지 못했지. 물론 여기엔 욕하는 대머리도 있지만 깔깔깔. 아야! 아이, 야, 나! 아! 아, 다 맞고 지랄이야! 아우, 다 맞아! 아! 아! 궁금한 게 생겼는데 해골도 탈모로 봐야 하나? 김도님, 김도님, 혹시 누군가의 협박에 의해 덤그리드를 하고 계신 거라면 모근이 부족해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 무슨 무기야 이거?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이거? 이 무기의 장점이 뭐야? 이 무기의 장점이 뭐지? 이거 좋아요? 이거 좋은 거냐고? 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아, 보스전에 좋아? 아, 그래. 보스전엔 좋겠다. 근데 이거 쫄전엔 아니야. 보스전엔 좋지 몰라도. 문안에서 동무기 조충곤을 잊지 못한 김도는 여기서도 그만. 너프됐다고? 아, 그래?
이게 그래 좋아? 이거 들면 안 맞아요? 이거 들어도 맞을 것 같은데. 맞는데? 들어도 맞잖아. 대시로 피하라고. 동굴검이다. 게다가 혈석반지까지? 아, 그냥 피하는데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고? 그래. 아이, 개같은 방패. 저런 애들 상대로는 어떻게 써야지 이거를? 아 진짜 별로야. 이런 애들 상대로는 어떻게 써야되지? 오! 쓰겠다 나는. 나 이거 못 쓰겠다. 그냥 바위검이나 쓰자. 창 같은 거. 도이라 진화 시켜줘. 바위검 스왑을 해야 될 것 같아. 김도는 자동과 동거했던 적이 있다. 그레이트 소드? 좋아. 아, 이게 좀 더 나아 보여.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이제 개고수 플레이 보여드려. 자 이제 이거 이렇게 대시로 다 피해버리는 피지컬. 대시로 다 피해버리기 호잇. 아 대시로 피해버리기. 빈도의 바위검 자동의 그레이트 소드 똘삼의 투척용 칼. 정보, 지금 김도가 들고 있는 바위검은 검을 못 뽑아서 바위채로 들고 다니는 것이다. 방금 전 알게 된 사실, 자동은 호야미야 이전에 탈모냥이랑 같이 살았다.
세죠? 뭐야 어디야? 저기다. 응? 또 있다고? 마이더스의 반지. 낄 자리가 없... 됐어. 지금 성능이 중요하지. 돈 모자라서 음식 못 먹을 일은 없기 때문에. 귀걸이나 사자. 아, 왜 맞아? 아니, 왜 맞아? 아니, 개. 엄마 새끼. 아! 야, 일로 와, 나 일로 와, 일로 와. 어! 아, 가시, 개, 씨발! 아니야, 저 밑에서 큰 요정이 나올 거야. 이 밑에서 큰 요정이 한 마리 나올 거야. 큰 요정이 나와줘. 나와라. 나와라, 요정. 헛!
일단 보스전이라 이게 맞고 밥 먹어야 돼.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밥을 먹어야 돼. 아 씨발 어떡하지? 밥 얼마였죠? 아 좆됐네 진짜. 아 잠깐만 밥 얼만지나 보고 오자. 다이검 크리 터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죠? 하하 정신을 못 차리죠? 끝났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아 돈 필요 없는데 돈만 쳐나오고 지랄이. 아 반지 끼고 뭐 마이더스 없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뭘 빼냐. 주시자는 빼도 될 것 같아. 주시자는 필요 없고. 아 맞다 회피 있으면 좋지. 그러면 갑옷을 빼. 이게 맞아. 주시죠? 회피 5나 올려주는데? 게다가 내 원거리 공격이 약해서. 그래도 갑옷이 좋아? 상남자 특공 따위 개나 줘버림. 그래. 그래요, 그래. 최대 체력도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크고 단단한 몽둥이로 여성을. 이건 돈 주고 사는 건 좀 아니야. 나 마이더스 끼고 살아남을 자신이 없어요. 일단 위력부터. 잠깐만 크리 몇 짜리지? 회피가 6짜리고 크리가 6.8이네 아 먹을만한데 이거는? 진짜? 크리 6.8 먹을만한데. 일단 먹고 생각해. 어우 빵빵 터지죠? 좋은데? 아 근데 여기 뭐 억수로 나오지 않나? 여기 위에서 일단 위에서 싸우자. 신발? 이거 보수용 아이템 아니에요? 화근님 13개구독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13개 구독 고마워요. 쓰레기야? 그래, 이거 고수용 고인물템이야 저거는. 날개랑 있으면 갓템이라고? 아, 날개라는 템이 있어요? 옆집 동훈이가 이상한 게임이에요. 동훈이가 엄청 행복해서 머릿속이 새하얗대요. 그것은 거미라기엔 너무 거대하고 단단했다. 아! 아 맞다, 대시로! 아 대시로 피하면 되잖아! 중신아 대시로 피하라고! 아니 그걸 왜 맞아! 아니! 새끼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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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거 편왕이죠? 아니? 아닌데? 좋아 이제 포션 큰 거 하나 나올래나 보다. 하나 나올래나 원거리 여기 있어야 되지 않나? 아 내 김웅덩님 2개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지 있으니까 차근차근 채웁시다. 천천히 느긋하게. 어머 김도님 오늘따라 뭔가 더욱 더 잘생기셨다. 신맛 띠꼬당. 아 덩굴검? 한번 껴볼까? 형 너무 흥분해서 진정해 탈모 생긴다. 엎드려! 어 다다니트가 들어가네 이거? 만세, 김도 채널에서 회원님의 3개월 모근단 가입 기념일을 알리세요. 아, 네. 아, 에일 자가님께서 3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쯔바이 핸더. 그 방패. 똑같은 게 씨발 진짜. 정보 3월 1일 채널 물엑스 새벽 1시 물결표 3시 6채의 약속. 힘드시면 그냥 신속 버리고 신비로 갈아타서 회피클이 챙기세요 아저씨. 할 줄 알아 나도. 몰래? 나 무적대시 하는 거? 어? 무적대시 하는 거 몰래? 닌텐도 64! 오 마이 갓! 예스! 오씨! 깜짝이야! 할줄아니까 다음부터 세촌 써줘. 아 이코 저도 아닌 캐릭이죠. 헬로. 아 뭐야? 아 얘 맞아. 울산 파산 그리고 김도 파산. 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예비 동작을 분석하신 건가요?
우왕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누적 대시가 익숙지 않아서 자꾸 죽으신다면 신비로 그리 회피 챙기세요 아저씨. 이 아저씨 또 죽었다. 나 이거 깼는데. 와 김도 와 10개월 아 내 고기 빌런님 10개월도 고마워요? 긴급 속보 인공태양 김도 13개월째 불이 꺼지지 않아 충격 김도님 엔딩 꽃같이 보고 싶었는데 먼저 갑니다. 던그리드 꽃꽃꽤 어컥컥컥 하조식 어컥 댁시 컥컥컥컥 하신 컹어컥컥 혁당 명캬캬 엉서큐 키읍 어컨캬캬 이미 얼굴에 그늘이 가득해서 범인 코스프레 해버렸죠. 부메랑? 부메랑 좋지. 목걸이 나쁘지 않아. 괜찮은 템이지. 김도는 대시를 무척 회피할 줄 알고요. 김도는 보스도 깰 줄 알고요. 잘할 수 있어요. 개새끼들아, 잘할 수 있어요. 김도는 잘할 수 있어요. 아 씨발. 김도는 잘할 수 없어요. 헤야! 아, 네, AMSJ017님께서 12개월도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1년구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종구 뭔가 익숙하다. 종구 저번에 대화한 그 친구 아니냐? 오케이, 땡큐. 오케이, 잠깐만. 형 힘내. 원래 이 게임 30 찍고부터 시작이잖아. 전그 10시간째님 4달러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Do you know bibimbap? 최대 체력을 올려볼까? 나쁘지 않아. 오! 스타팅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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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팅 좋아! 이 정도면 뭐 돈도 많이 벌고 위력에 크리에 최대 체력에 부메랑 관통템 난 우리 김도님이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잘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 정말 잘할 거야. 네, 감사합니다. 아, 네, 트 부엉님 4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망고슈! 지금도 내 귀걸이 너무 좋은데? 크리를 10 올려준다고? 인물이 되는 남자라고 침착하게 치킨 먹으면서 난 기다릴 거야. 아, 네, 웨들 그래닝 감사합니다. 모노클 빼라고? 그럼 이제 그만하고 나 버블 파이터 좀 하게 비켜주면 안 돼? 안 돼, 재미야. 형 깰 때까지 기다려. 형이 깨고 비켜줄게. 형 깨고 나면은 버블 파이터 C컷 하게 해줄게, 내가. 원 없이 하게 해줄게. 반지는 뭐지? 은반지가 이거 회피 아닌가요? 형 나 버블 파이터 좀 하게 비켜주면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저 이것만 깨고 제가 비켜드릴게. 오, 다나니트 좋아요. 엄마 개인 6시간 하면서 나 30분도 안 시켜줘서 10시 되면 자야 된단 말이야. 아, 되게 분위기 괜찮아요. 이대로 혈석 반지 먹어주고 무난한 업글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 너무 부럽다.
같고요. 헉! 짜! 안 맞죠? 아, 근데 무기 안 나오네? 무기나 하나 살까요? 무기가 왠지 좀 탁탁치가 않아. 불편해. 부메랑이 나쁜 건 아닌데. 예스. 예스. 근데 이게 관통되는 게 좋네. 아! 디엔딜즈라이 레인월드 트리플 메이헴 7회차 할로우 나이트 100등을 클리어해낸 그였지만 역시나 매운맛이다. 그레이트 소드 들자. 아 별론가? 아 근데 보스전에는 무기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사. 하나 사 하나 사. 나쁘지 않아. 짜리네. 헤이야, 쩍, 둘, 쩍, 헤이, 쩍, 쓰. 아, 개고수인데. 아 박쥐. 보스니까 이거 끼고 보물상자 열면 돼. 맞죠? 제 말이 맞죠? 히야 응기 입. 히야 응기 입. 히야. 아, 네 기함님 감사합니다. 어 보스방에서 돈 먹을 때만 마이다스 끼면 돼. 돈 먹을 때만 까먹지 말고. 얘 별명이 뭐 울트라 센지예요? 아 이건 또 뭐야? 아 이건 좀 아니자. 어 어!
아! 정신 차려라. 노, 헤이, 킴도, 노, 릴렉스, 돈 두 대. 속 반지도 없는데 왜 까먹어. 혈석! 좋았구요. 루비를 빼자고? 아 10% 좋아. 왜 그러세요? 저 최대 체력 올릴 거란 말이야. 돈 모자라서 못 깨고 그런 아! 진짜 각이다 이번에. 이번엔 각이야. 아, 내 새끼야. 와, 3개월. 아, 내 슈크림 아이스님 3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슈크림 아이스님께서 3개월 구독 고마워요. 뭐야 이거. 아 나 휴지인줄 알았네. 주사위신의 농간. 어? 크리 갑시다. 아, 3.7? 두 번째 판이라 그런가? 그래도 올리는 게 날려나? 크리도 올려야 돼. 올리고 최대 체력을 올릴까? 위력을 올릴까? 난 위력. 터지긴 터져 지금. 조심하시겠지만 터지긴 터져. 잘 안 터질 뿐이야. 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라. 막다른 길이. 이번에 신비로 하셨으면 계속 묵혀먹을 수 있는데 컵컵컵 청년에게 무적대시란 무엇인가? 아! 아이 개. 천천히 하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서두르지 마. 그건 그 칼.
내가 11개월 썼는데 아직도 쓸만해. 엄청난 명기야. 아, 네, 롱메이커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걸 무슨 11개월을 쓰세요? 예? 네? 아, 잠깐만, 아나바다 운동이 뭐였지? 되게 옛날 용어 아닌가?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내가 보여줄 테니까 잠깐 비켜봐. 다 됐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쓰고 바꿔 쓰자. 아, 맞다 맞다 맞다. 개같은 가시 진짜. 아, 네, 셔먼리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네, 8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소! 아! 아니! 아주 싸고 나눠 싸고 바꿔 싸고 다 싸고.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아씨! 아! 주사위 들고 신비 가자. 아, 화내지 마, 도. 우리에게 자본주의의 문서를 보여줘. 뭐라고요? 대시를 하는 동안 무적이요? 안 부럽다. 안 부럽다.
니들 내가 대시무적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거거든요. 첫 번째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겁니다. 근데 못 쓰면은 대시무적을 빼야 되지 않느냐, 이거 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님들. 내가 대시무적을 안 쓰고 지금 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잘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대시무적을 안 꼈으면 딴 거였으면 어떻게 될까? 더 못할 수도 있어 진짜. 부적 같은 거지. 부적, 토템, 정신적 기주, 기둥, 신앙,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같은 거야 이거는. 오케이? 원래 대시무적 안 쓰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쓸 거거든요? 안 쓰는 거 아니거든? 이제 쓸 거거든? 대시무적 쓰는 거 봤냐고. 봤어 못 봤어? 어? 쓸 것이다. 봤으면 빨리 김도랜드 가서 구독 눌러라. 두 번 누르진 말고요. 한 번 누르신 분은 두 번 안 누르셔도 돼. 아짜! 피한 것 같은데 이렇게 체력이 살아있지? 왜죠? 아, 네, 문리츠 ZZ님께서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마워요.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그래, 죽도가 쇼소드보단 낫겠지. 아닌가? 믿어봐야 도움되지도 않는 대수신앙 같은 쓰레기 말고 찐따답게 방어력 오이시죠. 어차피 쳐 맞을거 달 아프게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이 아저씨에게 신속 20마저 빼앗지 마라. 그것마저 빼앗기면 이 아저씨 쓰러져. 베인! 베인 나왔다. 베인으로 다 죽이면 돼. 대시무? 하대숭 세레관 왔다시 대시 버튼 두 번 따다 누르면 무적인대숭. 구독 버튼 앙 두 번 클릭 때 인정? 인지용. 김도. 김도. 김도? 오빠 빵? 도도도도. 아 지금 개무대기야 진짜. 아 이게 무기야? 아 이게 무기냐고. 신속하게 머리가 빠지는 스탯인가요? 하하하. 대시무적을 까먹지마. 세 번째 보스몹까지 화승총 들고 가시면 몹을 관통하기 때문에 뚝배기도 가볍게 깨고 머리털도 쉽게 뽑으실 수 있어요.
자석이다. 손세네는 원래 사거리가 화면 너머까지 데미지 판정이 들어갔다. 그가 사용하기 전까지는 방어력. 아저씨 신속 20 유지하다가 황금 사탕이랑 무라마사 뽑아서 무신 겐지로 다시 태어나자. 그럼 질풍참의 용군이. 아 데미지가 모자라. 저 새끼들이 한 방에 안 죽어. 아 맞다, 나 강철 장화 신지 않았네. 자석의 강철 장화 이거 완전 쿠키라 났니? 아 이제 무슨 신발만 나와. 아 발음 테스트.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다. 아 안돼, 위력 좀 올려야 될 것 같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딜이 너무 구대기잖아. 예스! 저 광기의 부적도 사고 싶지만 여기까지. 하면 안 되는 말 이번엔 진짜 깰 수 있을 것 같다. 아이에 깨라고 템이 나오네. 70? 자동 쉴드 쳐주는 악세서리가 있는데 그거 없기고 하면 돼요. 근데 15층까지 계약 없. 뭐야? 저주 안 받았나? 그냥 괴물만 나고 끝인가? 강인함은 뭐야? 슈퍼하머인가? 이게 뭐예요? 고정됨 1을 막아준다고? 오. 로그라이크 원이자 감독님이 대시 무적을 이용한 화려한 스타일리시 대시 공격 플레이 기대해도 되나요? 네, 할아버지님 기대하세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멋있죠? 할아버지 만족하시나요 지금? 제 화려한 대시를 이용한 이 스타일리시 액션? 할아버지도 만족하실 거야.
아 너무 좋잖아. 아니 강철장아 빼도 돼. 아 이거 못 깨면 씨. 못 깬다기보다 3스테이지는 깨야죠. 응기 아 2단 점프. 아 이게 맞아. 그레이트 소드? 필요 없다. 이거 두 개면 돼. 근데 위력도 좀 높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필요 없네. 와 데빌 메이크라이 보는 줄 알았네. 딜이 약간 모자라. 아! 형 대그였으면 황금 고블린입니다. 확실히 딜이 안 잘 안 들어온다. 뭔가 이상하게 좋긴 한 것 같아요. 상자 안 먹었다고? 와 여기다 철갑옷 끼면 이거 혈성만 끼고 철갑옷 끼는 게 낫겠다. 이거 어차피 두 개 해봤자 그렇게 효율 안 좋아. 이게 나을 것 같아. 아주 좋아. 느낌이 좋아. 오른쪽. 로그라이크의 권위자이자 플리커인 킴도. 너무 부럽다. 솔직히 방어력은 이제 안 올려도 될 것 같고 여기서 위력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쯤은. 그리고 최대 체력을 좀 더 올려볼까? 아 여기서 뭘 올리지? 방어력 가자고. 방어력이 몇이 몇까지 효율이 좋아요? 대시 딜 늘리자고요? 5%밖에 안 올라. 이거 올리느니 딴 거 올리는 게 나아. 크리가 몇 프로인지 봅시다. 이게 수치를 봐야 돼. 구리면은 딴 거. 왜 안 깨는 대숭? 풀풋 못 깨는 대숭. 4.6? 측에릴 동닝겐 갓겐 못 깬 대숭 세레브겐 빠리 켜놓은 대수수수수.
최대 체력 올릴까? 5.4 찍는 것도 나쁘지 않던데? 야, 뭐가 좋을까? 크리를 올릴까? 회피를 올릴까? 잠깐만, 지금 일단 회피가 0이네. 0보다는 있는 게 낫겠지, 그래도. 그러니까 약간 있는 느낌으로 갑시다. 0은 좀 아닌 것 같아. 야채 스프? 무임이라고? 극방 가라고요? 아, 피하는 거 포기하라고요? 아, 그게 낫겠다. 그래, 일관성 있게 가자. 그러면 비빔밥 먹는 게 맞아. 근데 50짜리네? 그럼 일단 이번 턴 넘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극방 40까지가 효율이 좋다 그랬는데? 아, 그럼 방어 한번 올릴게요, 그러면. 어? 못 먹죠? 비빔밥 타령. 근데 후반 가면 먹긴 먹어야 될 것 같아, 비빔밥. 속성 상태 이상 때문에. 방 가니까 안 맞다. 철장 한번 빼야 돼. 오빠, 나 4개월이야. 만삭까지 6개월 남았네. 이거 다 차면 어떻게 돼요? 아, 네, 레이디 블루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다 채우면 어떻게 돼요? 장화는 남기라고요? 미국 갔어. 너무 늦었다. 전설 준다고? 아, 마을에서 준다고? 근데 그것도 어차피 던전 돌면 사라지지 않나? 그 나올 그거 슬롯을 늘려주는 건가요? 아, 찍어준다고? 좋아, 마이더스 신비 찍으면 하나 챙길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그거를 한 다음에 신비를 찍어서 챙겨가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아, 아, 그래서 신비를 찍는 거구나. 근데 굳이 지금 스택 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대시 무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닦고 오니까 대신 잘 쓰네. 이형 이젠 방어 잔뜩 올려놓고 대시를 잘 써서 안 맞아.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던전 끝날 때 템 하나는 포장해서 다시 들고 갈 수 있고 각각 회피율까지 올라가잖아. 너무 부럽다. 아, 근데 무적 회피가 너무 좋아서
아, 나 이거 너무 끼고 싶은데. 보스전에서 쓰면 되겠다. 보스전에서. 보스전. 보스전템으로다가. 피 없으면 갈아끼라고? 그래요. 방어력 올리니까 잘해지는 거예요. 어? 아니었던 거 이거. 와, 근데 데미지가 안 들어오니까 뭐 이것도 나쁘지 않다. 그냥. 그래도 혈석은 껴야 될 듯. 끼고 보스전에서 끼자. 체력 5가 아쉬워. 오. 아, 저거 먹지 말자. 일단 먹지 말고. 위력을 찍을까? 크리 회피 5.6이면 나쁘지 않은데? 둘 다 찍어. 회피도 좀 있고 위력도 있고. 어, 위력도 가고. 아, 근데 지금 스택 쌓으면은 좀 약간 손해보는 느낌인데? 어차피 나 그 다음에도 못 깰 거 아니야. 그 다음에도 못 깰 거 같단 말이야. 아니요, 저는 적당히 하다 갈 겁니다. 저 이거 가지고 막 이틀 밤샘 안 할 거예요. 아, 네, 구주환님께서 1개 구독 감사합니다. 3스테이지에선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딱히 이걸 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어, 굳이. 굳이 필요 없을 듯. 그리고 좀 팔자. 김도님 갑자기 피지컬이라는 게 폭발하시네요. 너무 멋집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받쳐서 채우자. 어, 받칠 게 없네? 괜찮아, 안 받쳐도 돼. 어차피 나 다단판에 못 깨. 단판이죠? 뭐야, 일직선이네? 6층? 그러면은 넌 뒤졌다. 빽이 딱대. 내가 얼마나 강해져서 돌아왔는지. 오우 씨. 아, 잠깐 잠깐. 오우 씨. 아, 이걸 회피가? 와, 기술 이런 것도 쓰는구나.
아 맞다, 마이더스 버리지 말고 상자 열 때 그거 해야 되는데. 아 나 또 뭐 했냐 또. 아 괜찮아. 괜찮아. 김도아 괜찮아. 잘하잖아 이제. 어? 그런 실수 따위 시청자분들은 눈 감아 주실 거야. 괜찮아. 이건 어때요? 별론가? 아까 누가 별로라 그런 것 같은데? 마을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숨겨진 맵이 나온다. 곧 마을 가실 텐데 한번 가보세요. 아, 그 개발자 맵 말하는 거예요? 거기 개발자 묘비 있는데? 거긴가? 또 있어? 숨겨진데? 오! 아! 야! 한데 아저씨 책상 아치. 밑에 누구 있어요? 누가 밑에서 대신 사는 거 아니죠? 잠깐 책상 밑에 꺼주세요. 아! 짓! 아, 개년! 아 죄송합니다. 저 이거 안 할게요. 진짜 안 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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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지 오면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침착하게. 정말 침착하게. 이건? 방어력 좀 포기해도 될 것 같은데? 아 네, 고급 레스토랑님 12개월도 고마워요. 김도님 벌써 12개월이래요. 넘나 사랑해요. 아 네, 고급 레스토랑님 감사합니다. 여기 상자 있는데? 어딨지? 상자를 안 먹고 지나갔는데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고급 레스토랑님. 정미칼 또 나왔다. 와 이거 만땅 차도 이거 계속 채울 수 있나? 된 거 아니에요? 더 다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하지 말라고 진짜! 하지 마! 아 나 진짜 저 서큐버스 제일 위협적인 존재야. 조심해야 돼. 이제 팔아.
오우씨. 석유 버스 아 진짜 김도. 오야 너무 부럽다. 이거 방어력 올릴게요. 방어력이랑 다음에 최대체력 올릴까? 비빔밥 먹으라고? 아씨 비빔밥 먹을걸. 아 비빔밥 먹을걸. 아 비빔밥 다음에 먹을게요. 제가 갔다와서 먹을게요. 추잡하고 더럽게 깨는 방법. 재단의 게이지를 100% 채운 후 전설템 받기. 그 후 신비스탯 20을 찍어 노가다하여 전설템 2개씩. 강철 월. 뭐야 보스야? 아 위에 하나 나왔구나. 잠깐만 지금 몇 층이죠? 아 7층이지. 어 나 깜짝 놀랐네. 아, 하나 남았고 이제 넘어가면 돼. 넘어가서 체력 조금씩 채우면서 침착하게 하면 돼. 체력 채우면서 그 무기. 철갑 물기라고? 어, 아, 아, 자꾸 저 중독. 아, 저 국물이 바닥이랑 비슷해. 아, 풀인 줄 알았잖아, 개새끼들아. 속도의 반지. 워해머 써보라고? 그거 너무 느려. 너무 느려서 안 돼. 게다가 제가 지금 대시 컨셉이기 때문에 그런 무기를 낄 수가 없다. 주창맨이지? 뭐야 깜짝이야. 뚫어버려. 보스에서는 극방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거기서 보스에서는 방어 좀 올리고 오씨! 비빔밥. 비빔밥 가져와 빨리. 침착하게 한 마리씩 녹여줍시다. 오씨, 아 그래도 데미지 입는구나. 안 입는 줄 알았는데. 비빔밥이 중독이랑 화상이랑 빈결 안 입는 거예요.
아, 맞아서 입은 거야? 어. 데미지 안 입는다 이거지? 근데 불안하다. 피쳐야 되는데. 아, 네, 단풍말 용법사님 8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제발! 침착해라. 침착해라, 김도. 하지마! 와! 지금 어떡하지? 아, 버디슈네 또 나와. 됐다. 힐, 힐해야 돼. 방템, 방템 입어야 돼. 방템, 방템 어디 갔지? 아, 이건 좀 아니야. 어씨. 아, 이걸 왜 맞아? 저걸 맞으면 안 된다고, 저걸! 아저씨, 저거 맞으면 안 돼요! 김도님 방송 보면서 던드리드 신비 20으로 회피백 찍어서 최종 보스당에서 돈 충전해서 돈을 날립니다. 꼭 클리어하세요. 아저씨, 아저씨. 아! 피하는 법을 모르느냐? 세비지 X? 어, 괜찮은데? 됐어, 됐어, 된 거야, 이걸로. 아, 내 형풍이 빠빠님! 아, 잠깐만요!
아, 네, 20만. 아, 형,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게 만드는 김도, 당신은 대체 너무 부럽다. 뿡,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네, 형풍이 빡빠님. 맞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20만원. 뿡, 감사합니다. 저 잠깐만 정신 좀 다닐게요. 아, 고맙습니다. 아니, 형풍이 빡빠님 선물도 보내주셨는데, 아, 네, 진짜 고맙습니다. 알키리온님께서 5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네, 굿타이밍99님께서 1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첫번째 구독 고마워요. 아, 이거 잘하면 이거 네번째 보스도 깨버릴 수도 있어. 내가 없애버릴 수도 있다. 혹시 몰라? 여기서? 갑자기 1회차 엔딩을 보는거임. 보스를 깨버리는 거야. 아, 그건 좀 오반가? 아, 네, 유어 네임 이즈 큐님께서 2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알리지 채웠지. 없애버렸고요. 이건 뭐야? 또 똥을 남기는 폭탄인가? 오! 위험해. 오씨, 뭐야? 아씨, 깜짝이야. 아씨, 정. 아우, 야. 아, 이렇게 뛰어다니고 지랄이야 쟤. 야. 아, 얘네들 이렇게, 얘네들 이렇게 정신없지? 응! 아, 이건 또 뭐야? 저건 뭐지? 와, 미쳤다. 어렵구만. 뭐야? 잡았고.
아 진짜 개새끼야. 저 잡아야 되는데. 저 잡아야 돼. 방어디 일탄 같은 뼈다구만 나오는 줄 알아 봅니다. 댕댕이가 당신의 목원을 찢어 밝힐 것입니다. 예스. 하지 마.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존말할 때 내려와. 예스. 잡아야 돼. 죽어. 예스. 지금 방어력 몇이죠? 40이지. 40이면 충분한데 여기서 내가 딜 욕심을 낸다면 크린데 솔직히 여기서 딜 욕심 내면 안 될 것 같아. 여기서는 위력? 차라리 위력이 날 수도 있고. 크리? 커다란 두 개의 불타는 알을 자랑하며 걸어다니다 알을 발사하는 크리라니 우야. 위력 더 올려요? 오케이, 위력 더 올릴게요. 근데 지금 아직 안 되네요. 아, 네, 우우야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 자꾸 맞아. 아 하지 마. 아 진짜 개 같은 서큐버스. 아 근데 왜 힐템이 안 나오지? 나올 때가 됐는데? 돌아가자. 중에서 이번 스테이지 넘기고 보스 얼굴까지 보자. 어, 보스 얼굴까지는 봐야지. 아, 쉣. 근데 저 여자는 도대체 누구길래 작품이 튀어나올 것 같은 융암 한가운데에서 식당을 하는 거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회피 오퍼 확실히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것보다는 오퍼라도 있는 게 좋지. 자, 좋았어. 일단 가장자리부터. 뭐야 이거 점프가. 어, 아 미친 주질. 나가야 돼. 아 근데 진짜 포션이 안 나오네. 여기는 요정이 안 나오지?
아, 이러면 안 돼. 제발 포션 나와주세요. 제발 포션 나와야 된다고. 블루슈? 얜 뭐지? 아, 구출했다. 팔아야 말리지 채웠기 때문에 팔아야 됩니다. 아, 네, 제작 연습용님 2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제작 연습용님께서 2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아, 버디슈네 두 개야. 돈 개많아. 돈은 많은데 배가 불러서 못 먹어요. 일단 천천히 침착하게. 보스방이죠? 보스방입니다. 내려가 보자. 자, 여기서 오른쪽부터. 이제 의복 헬그메스니 코스프레 가져와. 아, 네, 가즈아님 감사합니다. 아니, 왜 요정이 요정이 안 나와? 여기 요정 원래 안 나와요, 이 맵이? 요정 안 나오는 맵인가? 아니! 아니, 씨발! 제발. 아, 나 이거 한 번밖에 못 먹어. 보스까지. 회복해야 될지도 몰라. 일단 대기하자. 오른쪽 아래 있다고? 그 탈모 요정 말고. 체력 채워주는 요정 말하는 거예요, 저기. 아씨, 너무 많이 맞았다 이거. 진짜 안 되는데. 됐다. 포션이 안 나. 이거 밥을 체력 채워야 돼요, 이거는. 나 이럴 줄 알았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지, 나는. 김도님 피 먹으실 때 혈석 목걸이 받고 드시고 다시 깨세요. 꿀팁입니다. 아! 아, 뭔 얘기인지 알았어. 꿀팁 감사합니다. 아씨! 아, 개새끼 진짜. 제발 요정 한 번만 나와라, 한 번! 형 빨리 죽어서 스텝 찍으러 가자. 한 번만. 아! 제발 요정! 요정! 한 번이 안 나와 어떻게? 어? 아니 그 존만한 요정조차도 안 나와 어떻게?
이거 먹어야 돼. 대안이 없다. 이거 먹어야 돼, 이거. 20짜리 먹을 수 있겠는데? 유정이 아저씨 싫어하는 거 아닐까요? 맞다, 아까 나 난닝구 팔았지. 잠깐만요, 이거 주시자가 좋을까요? 아니면 티거스의 망치가 좋을까요? 한자리. 이번 보스가 원거리 공격을 쓰나? 크리? 오케이, 크리 가자. 크리. 빠른 공격으로 녹여버린다. 좋은 생각이야. 티거스? 극딜로 녹여? 맞다이 뜨면 이길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거 맞딜 뜨면 이길 것 같거든요 이거? 에? 이거 영혼의 맞다이로 그냥 두드려 패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삼촌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나 시켜주면 끝판왕까지 뺄 수 있는데 삼촌 한 번만 시켜주라 삼촌 제발 엄마한테 이른다 아니. 서커스처럼 아니야. 불구덩이 날려요 조심. 됐어. 난 이미 답을 알고 있어. 이건 잘하면 돼요. 비켜봐 내가 해볼게 엠비록 야 이 게임 타격감 개쩌네 아슬아슬했다 깬 걸로 하지 않을래? 아저씨 비록 아쉽긴 했지만 잘하셨어요 그 비긴 걸로 하지 않을래? 비긴 걸로 하면 안 될까? 아저씨 메이플이나 하러 가세요 너 잘하지 않았어? 잘한 것 같은데 나름대로 첫 판 치곤 나쁘지 않았어 다음엔 깰 거야 다음엔 깰 수 있겠지
중간에 평타 한 개를 섞었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아, 평타를 섞었는데 뭔가 내가 잘 안 나가더라고. 그게 이상하게 시발 내가 꼭 깬다. 홀로 홀로 가. 내 틀리 연습 좀 해야겠다. 아, 이게 그건가? 캐릭터 바꾸는 거? 용의 망치. 김도 당신 아낌없이 주는 나무야? 너야? 그만 대줘. 현자의 축복. 뭐야, 이거 후라이팬인데? 아, 후라이팬이래. 뒤집개인데? 공속이 굉장히 빠르네요. 한 손이고. 맵을 모두 밝힘. 이런 건 필요 없지. 집행자. 어, 좋다. 아, 이런 무기 좋아. 아, 이거 원거리예요? 그래. 시불, 데이트볼 치러 가기 전에 앨리스 한번 보고 싶구나. 김도야. 어, 이제 캐릭 바꿀 수 있나 보다. 서버렸다. 내 캐릭 바꿀 수 있나 보다. 아, 네, 이응이님 감사합니다. 뭐지? 이거 많이들 하던데? 홍련? 전에 알버트도 이걸로 하던데? 적을 공격할 때 위력을 10 올려주는 표식을 남깁니다. 아, 한 방에 못 죽이고 일단 두 대부터 딜이 들어가는 대신? 하방이 좋아요? 형계 19수 캐릭인 호난 범인하실. 아, 아이템을 들고 있으면 공격력이 올라가네? 그 대신 방어력이랑 체력이 까지는구나. 얘는 회피 세팅으로 하면 되겠다. 신비 찍고. 곡괭이의 왕. 얘는 좀 별로다. 속도에 비례 위력을 획득합니다. 공속이 100% 상승한다고? 아, 이속 20%는 좀 그렇다. 앨리스. 일정 반경 안에 적이 있다면 위력이 40 감소합니다. 얘는 원딜 캐릭인가 보네요? 별로다. 리볼버 관련 무기? 어떤 거지? 리볼버 관련 무기가? 다 안 된 상태에선 그냥 기본 캐릭이나 그 옆에 캐릭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런 거 같아. 그 옆에 캐릭은 뭐야? 아, 판금의 용사. 얘 괜찮다. 방어력 10 올라가니까. 뭐 최대 체력 10 정도야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뭐 얘 괜찮네. 황금의 용사. 범인이 최고라고. 그러니까 범인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엔 아까 그 황금 구슬이나 이제 좀 회피템을 그 신비 찍고 이제 가져올 수 있으면 그때 고르는 캐릭이야. 약간. 그리고 나 이제 전설템 나올텐데? 김도영처럼 머리카락 없는 범인하는 게 캐릭에 아, 신전 가서 전설 무기 받을 수 있다고? 거예요. 신전이 어디지? 대장장이는 아닐 거고. 대장장인가? 아, 네, 양파망님 감사합니다. 자, 은기고리 얻었구요. 신전은 어디야? 여자애? 아! 요술봉. 갓갓봉이라고 누가 그러던 것 같은데. 노잼봉이라고? 노잼. 이쁜 쓰레기라고요? 앨리스 전용이라고?
야 잠깐만 의상실이 어디였지? 여기였나? 근데 앨리스가 체력이 너무 많이 까이는데? 이 마이너스 30%라는 게 마지막에 계산되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깔고 나서 시작해서 이제 올릴 수가 있는 거야? 아니면은 내가 최대 체력을 올려도 마이너스 30%는 상시 적용되는 건가? 이거 계산식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 계산되는 거라고? 아 좀 구리다.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얘는. 어차피 그 반경이라는 게 좋아? 앨리스보다 범죄자 요술봉이 더 세다고요? 아 그래요? 앨리스로 주시자를 끼라고? 오랜만입니다. 범죄자 요술봉? 범죄자 나 이거 얌얌님이 하는 거 봤는데? 요술봉 들고 아 네 다쿠라크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검은색 쫄쫄이를 입은 건장한 남성이 소녀 감성 넘치는 요술봉을 들고 오우야. 아 잠깐만 앨리스는 어때? 차라리 앨리스가 낫지 않아? 코난 범인 뽕 한 번 맛보면 다른 캐릭 못함. 잠깐만요 저 잠깐만 이 일정 반경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 이 일정 반경이 어느 정도지? 아 근데 좀 구려. 20의 위력을 가지고 이런 페널티는 좀 아닌 것 같아. 차라리 범죄자가 나을 것 같아. 범죄자 어제 그 방송 보셨다는 분의 그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극해피로 가야겠지? 준비 20 찍으면 죽어도 템 하나 가져올 수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하나씩 해봐도 돼요. 어, 더 못 찍네요 이거는. 탐욕이나 찍을까? 남은 건 분노보다는 탐욕이 날 것 같아. 최대 체력은 들고 가야 될 것 같아. 분노? 분노가 좋아? 왜? 분노가 더 좋다고? 그래. 상점 가자. 뭐야 30% 아 이거 신비 때문에 그렇구나. 너. 어차피 안 썼다고? 못 사네. 저 대시 무적 잘 썼거든요 전판에. 다들 시청자들 놀래가지고 김도 피지컬 왜 이래? 뭐 잘못 먹었나? 머리가 날라 그러나? 아저씨 요술봉 좀 어떻게 해봐요. 왜 거기에 붙어 있어? 감사합니다. 똥맛이 나쁘지 않지만 근데 좀 정신 상합다. 뭐랄까 정신이 상합. 이거 유도라서 조준은 제대로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이거 유도인데? 오! 아 맞다 이제 대쉬 무적 아니니까 대쉬로 피할 생각 말자. 아 사슬가보 좋구요.
대시로 뻐기는 짓은 하지 말아야 돼. 딜도 굉장히 센데? 나쁘지 않아. 어? 아씨 돈 다 떨어졌잖아. 상자 있다. 딜도라 아니요? 그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지? 네? 이제 2개월 구독했는데 왜 자꾸 1년 구독 축하가 뜨지? 아 버그예요 그거. 트위치 버그 있습니다. 근접무기를 뭘 써야 되냐 범죄자는? 그리고 얘는 아이템을 팔면 안 되겠죠? 지금 스탯 보면은 방어력이 와 마이너스 27이야? 야 마이너스 27이야 씨발. 아 내 황소 돌격에 죽는다고? 아니 퓨종 계속 쓰시라고요. 굳이 걔를 그걸 쓸 정도로 센 놈이 안 나오는데? 아, 센 놈 나오면 쓸게요. 아, 이 도전 뭐지? 다 썼다. 아, 됐지? 이건 천 원이란 것이다. 어? 만 원권은 어때? 하는 거지. 지원합니까? 아, 네 이 세계에서 온 놈님 감사합니다. 네, 만 원과 다른 천 원과 다른. 일단 밥부터 먹자. 밥을 먹는데 식당 어디지? 입구에서 평타만 치면 방정리 된다고? 하긴 그럴 것 같아. 이게 벽을 통과하기 때문에. 얘는 뭐뭐 찍어요? 선 비빔밥? 선 비빔밥? 얘는 비빔밥이 의미가 있나? 회피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아 회피랑 최대 체력. 오케이. 됐어. 됐어. 옆에 있는 거 먹어주고. 뭐야 왜 의견이 갈려 시청자들? 누구는 체력이라 그러고 누구는 위력이라 그러고. 내 생각에는 한방 버틸 최대 체력 맞추고 나머지를 회피랑 위력에 몰빵하는 것 같은데? 마법봉 그렇게 쓰는 거 아닌데 사정거리 아무리 잘해도 한 대는 맞을 거 아니야 보스한테. 노꿀팀님 감사합니다. 아 24번 엔딩 본 사람이 체력이래요 님들 알았죠? 24번 엔딩 보신 분이 체력이라고 합니다. 다들 머리를 조아리세요. 우인물은 그리고 가면 되고 청정수는 회피 체력으로 그러니까 자 1번이 체력이고 이제 내가 말했던 거는 이제 2번이 아 1번이 회피고 2번이 체력이냐 위력이냐 이제 그 얘기였지. 근데 이제 체력과 위력 중에서는 체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회피 닭 회피부터 찍어. 회피 못 찍으면은 그거 찍는 거지. 센데? 나 많이 맞았는데 방금? 괜찮을까? 이대로 괜찮을까 과연? 저 괜찮은거죠?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야, 이거 훈수 두는 애들 다 막 어? 고인물들 아니야? 존나 잘하는 사람 기준으로 공략 써주지 마세요. 내 눈높이에 맞추라고. 어, 이거는 발가락으로 해도 다 피하거든요? 이런 놈들 훈수 두지 말라고. 난 못하니까. 알았지? 어, 박쥐다. 아, 어씨, 피했다. 피가 좋긴 좋구나. 님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패턴의 공격을 저는 쳐맞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요. 강철장화는 있는게 좋겠죠? 초록박쥐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탄주머니나 찰까? 뭐야 이거? 뭐 양손에 못 차는 거. 우와, 탄 떨어진다. 2018년 봄 누구도 또 지나간 일에 메모리가 온다. 어? 연연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내가? 어? 또 그런다. 막 아까 주시자만 쓰셨어도 깼을 텐데. 김도님 빵대가 이래. 냄새 나오냐 그때 올란다. 형 병신이야? 그래. 그렇다면 어쩌래? 뭐지 이 소리는 뭐야? 이 쾅쾅거리는 소리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내가 대시하면서 폭탄 남기는 거구나. 이거 나도 맞아요 이거? 어 난 안 맞는구나. 내가 안 맞는다는 게 중요한 거지. 아 근데 뭔가 이제 원거리로 이렇게 째는 거 하니까 적응이 안 된다. 아까처럼 막 쓱싹쓱싹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항상 되게 뭔가 공략글 같은 거 볼 때마다 좀 그런 잘못된 공략글들이 많아. 어떤 공략이 있냐면 내가 이제 게임 공략을 읽다 보면은 이제 전문가가 쓴 거 말고 이제 일반인이 쓴 공략 말하는 거예요. 되게 잘못된 공략의 첫 번째,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기준으로 공략을 써. 그 사람들 잘못된 공략 쓰는 사람들 보면은 마치 그러니까 이거는 요렇게 피하면 되고요, 요거는 이렇게 잘 피해서 이렇게 깨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그런 거야. 그 냉장고를 부탁해서 누구나 집에 냉장고를 열면은 안에 버터와 막 마가린이 들어있는 거랑 비슷한 거란 말이지. 우리 집에 그런 거 없거든. 어? 냉장고를 열면은 누구나 먹다 남은 막 이상한 막 재료들 야채들이 막 있고, 냉동실을 열면은 막 먹다 남은 막 이상한 막 무슨 뭐 노르웨이산 막 뭐 다 있고. 어? 그렇지 않단 말이야 나는. 네? 근데 자기 기준으로 공략을 쓰다 보면은 그걸 몰라. 사람들이 내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람들 눈으로 이거를 공략을 써야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제 눈높이로 봐주세요 제발. 그리고 나는 님들 상상보다 못해. 그걸 알아야 돼요. 훈수를 둘 때는 그걸 유념하시라고. 어, 송로버섯이 막 냉장고에 들어있고 그런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 나는. 냉장고에 뭐 칠면조나 막 그런 거 없단 말이야. 먹다 남은 칠면조 없어 그런 거. 송로버섯 없다고.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아 네 이응이님 감사합니다. 어, 먹다 남은 랍스타 그런 거 없단 말이야. 와 근데 진짜 세다 이거. 세기는 진짜 세다. 뭐지? 보셔. 지금 만피 몇이지? 51인가? 여기가 어디야? 다 돌아왔구만.
몇 층이지? 2층이죠. 그럼 보스란 얘긴데? 나 이거 어떻게 하냐? 나 깰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밥 먹고 갈까? 아니 아니 아니. 가자. 걱정 마세요. 아 맞다, 나 최초 올렸나? 언제나 그랬듯이 몇 시간 뒤면 고인물대로. 나 올린 거 같은데 아까? 올렸던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회피 먹었냐고? 회피는 먹었어요 제가. 이러고 보니 김도님은 왜 이렇게 고기 드실 때가 적어 보여. 냉장고는 푸른 소원뿐인가요? 와, 부사님이죠 거의? 아저씨, 나 운동하고 왔는데 아직도 게임 안 해. 그 열정을 응원합니다. 아, 네, 이응시윽 이응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만원 후원 잘 쓰겠습니다. 와우, 나팔총. 근데 나팔총은 필요 없고 급할 때 쓸 수 있는 근접 무기가 필요해.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그레이트 소드? 아니면 무난한 게 그레이트 소드네요. 이게 무난하고 보조 무기 쓸 수 있는 거 필요해. 보조 무기. 뭔가 위력 높여주는 거. 방패라던가. 아, 네, 오르티님 11개월도 감사합니다. 11개월인데 고맙습니다. 선물로 머리카락 근접하면 죽는다고 하긴 그럴 것 같아. 아, 네, 오르티님 11개월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민을창 괜찮다고? 나 체력이 점점 줄어들어. 48이야 지금. 위력 몇이야? 위험해, 위험해. 게임 훈수 두는 아! 사람 채팅 맞겠다. 옆에 게임 소지 여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얼마나 잘했나. 아니 다 갖고 계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전 믿습니다. 다들 해보고 두는 훈수라는 것을. 아, 네, 네호 베이스님 13개구도 고마워요. 사랑해요 김도 아저씨. 아, 네, 매력남님 2개 구독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놔주면 안 될까? 이거? 라라의 요술봉? 나 이거 놔주면 안 될까? 나 이거 좀 놔주고 싶은데? 아니면 이거 가져간 다음에 범죄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하다가 그냥 요술봉 쓸 수 있으면. 아, 네디 게레로님 18개월도 감사합니다. 또 있는 게 낫지. 범죄자 경굴검 좋아요. 있는 게 경굴검이 적 밀려나게 해서 범위 조절하기 좋습니다. 아까 최종 보스에서 죽었네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많이 했다. 김도님이 굉장히 좀 볼륨이 있네요. 싶어요. 일단 특성 찍어보고 화내는 모습이요? 저 화 안 내요 진짜. 오늘도 화 안 낼까? 안 낸 거 같은데? 냈나? 누구와 표정과 세상 잃은 표정이었어. 오늘 화 안 낸 거 같은데? 아씨, 요술봉 가져가야 돼? 아, 근데 신비보다 나 신속이 너무 좋아. 아, 나 그냥 신속 이걸로 하면 안 돼요? 나 대시 무적 너무 좋은데? 그냥 겐지 세팅하면 안 돼? 겐지? 겐지가 좋아. 평 올림픽 때 MBC 방송국 통역이라고 번 돈으로 공짜 구독 말고 찐 구독했어요. 내 닉네임을 제대로 불러준 건 형군이야. 아, 네, 샘 하우시즈님 감사합니다. 2개 구독 고마워요. 대바대 1쾌하고 가. 1쾌는 좀 모여야 돼요. 지금 하나밖에 안 모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5포인트를 어떻게 써야 알차게 썼다고 할까? 님들, 치지 마요. 김은 화 안 내요. 도가 화를 내지. 8포인트인데 방어게이?
좋지. 탐욕. 탐욕이 좋지. 다섯 개 찍고 나머지 분노. 무난하다. 좋아. 겐지 세팅이 무난해. 이렇게 세팅하고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캐릭터 바꾸고. 네, 매드캔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황금의 용사. 황금의 용사 고르고. 신비로 전설 하나 킵한 다음에 재단으로 전설 얻고 신속으로 바꾸시면 편해요. 신비로 전설 하나 킵한 다음에 재단으로 전설 얻고 신속으로 바꾸시면. 아, 그러니까 회차 한 번당 무조건 말리지를 다 쌓는다는 전제 하에 단계에는 다섯 가지 단계가 있다. 극소노, 소노, 중노, 대노, 극대노. 아, 뭐 사지? 바이검 살까? 바이검 좋은데. 근데 돈 주면서까지 사고 싶진 않고 강철 장화 스타팅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솔직히 내 가시 존나 싫어하기 때문에. 아, 내 이제 가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요. 바이검도 둘 다 가져가. 대합을 하고 있는 동숙한 방으로 감금시켰어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요? 완벽해. 감사합니다. 이거 메인화면 돌아가면은 이거 저장돼요. 이 상태는 대장간 가야겠다. 이거는 저장돼? 뭐야? 아니 뭘 만드셨는데요? 투청용 칼? 아니 뭐 이런. 어? 저장 안 된다고? 대장간 템은 저장 안 돼요? 한번 나갔다 들어와 보자. 혹시 모르니까. 들어가면 다 없는 거 아니야? 잠깐만. 어? 아, 기계가 돈 먹었어요. 아씨, 아저씨, 기계가 돈 먹었어요. 돈 물어주세요. 뱉어내라고 빨리. 1500원 얼마지? 2000원인가?